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외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은 제목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생각해보라.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에 네, 주된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한쪽을 택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과 재물을 놓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방향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살아가는 동안에 우선 먹고 자고 입고 또 돈 벌고 이제 이런 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재물을 너무 섬겨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한도 내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잘 좋은데 유용하게 쓰면서 하나님 영광을 바쳐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타내겠습니다. 또 나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한다고 해서 하루 더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일은 염려하지도 말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일에 대해서 6.25를 기해서 저도 이제 간증을 하나 해볼까 해요. 제 간증이 아니라 저를 낳고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의 간증입니다. 6.25 때 제가 임신해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뱃속에 있는데 6.25가 터져가지고 인민군이 서울을 장악해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서 전기 사업을 하고 인사동 쪽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집도 건쪽에 있었고, 그 2층 집 사무실에 있었고, 그 옆에 또 숙소가 있었고, 그런데, 우리 예, 아버지가 있는데, 인민군이 와서 잡아가서라는 거예요. 다 끌어가지고. 잡아가서, 그, 저 행길 건너 그 빌딩에, 거기에 지하실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문초를 하더래요. 너 집이 어디냐, 뭐 했냐. 그러면서 이제 문초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잘못하면 죽게 생겼더래. 그래서 아버지가, 마누라가 초대기를 임신을 했는데, 지금 막 날라 그러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왔는데, 애기만 나오면 그것만 받아주고 오겠습니다. 응? 돈 없어 의사도 못 부르고, 그런 지경이니,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애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민군도 그래? 그럼 애기만 낳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바로 오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갔대요. 도망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뒷문으로 해서 자전거에다 싣고 그 길로 내뺏어 도망을 가요. 도망가가지고, 나를 싣고 배풀떼기가 된 우리 어머니를 자전거에다 싣고 천안까지 그냥 주랭당을 넣은 거예요. 주랭당을 자전거에 싣고 막 달려가다가 또 쉬었다가 달려가다 쉬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나날에 자전거로도 천안까지 갔나 봐요. 천안까지 갔는데 해가 뉘우뉴 세고 땅거미 막 지고 어둑어둑할 때 천안에 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외삼촌이 계시는데 외삼촌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냥 그냥 앙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25둥이죠 제가 6.25둥이 그때가 언제냐 8월 26일 정도예요. 8월 26일 그러니까 6월 25일에 전쟁이 나가지고 서울을 장악해서 그 잡혀서 잘못하면 이제 인민군으로 끌려갈 판인데 그때 당시에 끌려가거나 또 인민재판을 받아서 사형당하거나 그럴 판인데 그럼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뱃속에 있었거든.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인민군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는 생각해. 야 너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 같아. 너 때문에 내가 살고 너 엄마도 살고 다 우리 가족이 살았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6.25 때 이제 군대를 대신해서 철도총에 전기가설공사 포가 폭격을 하면 전기가 다 끊어지고 기차도 못 다니니까 전기가설공사를 해가지고 철도총 그 전기 공무원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낳고 저는 이제 그래서 출생을 했는데 그 생각해보면은 우리 아버지도 생각해보면 인민군이 자기를 잡아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근데 내가 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우리 어머니 자전거에 싣고 그냥 도망갈 줄 누가 알았냐고 또 가서 천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그 문지방 넘어서면서 애기를 낳을 줄 누가 알았냐고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래서 키가 한 자라도 클 수가 있느냐 또 목숨을 더 길게 갈 수 있느냐 더 살 수가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벌써 그때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구출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목사로 쓰시려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를 저는 이제 내 나이가 차니까는 이제 그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나를 주관해 주셨구나. 이제 아는 거지. 그때 성장할 때는 잘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면서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영광을 바치는데 힘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여호와의 집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일 일은 잘 몰라요를 작곡하신 안희숙 사모님은 외동 때 독립운동가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반대하다가 1938년 3월에 국회에 한국 국회에서 강요하는 신사참배 폐지하라는 내용의 전단물을 배포하다가 잡혀가지고 평양 감옥에서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들한테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평생 옥고를 치렀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정신으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서 살아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김기인 목사님을 벌칙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돈이 없는데 돈이 2만원, 3만원 남았는데 그걸 다 먹을 식량을 사고 쌀을 사고 도식을 사고 그 다음날은 차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걱정하면 하느님 종을 하느님이 보내줘. 밤이라도 누가 와서 헌금을 준다거나 쌀을 준다거나 먹을 걸 주고 가고 차비를 주고 가고 이렇게 와서 헌금도 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다음날 또 살고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살고 이런 몇 년을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매일을 걱정 안 하고 오늘 하루에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놀랐습니다. 정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 그 믿음을 큰 믿음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탁하면서 주님께 의지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내일은 또 진정한 욕구도 모르고 우리 자신을 진정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고 불안한 존재로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또 우리보다 우리 삶을 더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지금까지 제가 월남전에서도요 내가 천병을 쓰는데 내가 가다가 갑자기 쉬고 싶어서 쉬고 배낭을 쉬었더니 쉬면서 잠깐 쉬고 있는데 뒤에 뚫병이 홍병장님 우리가 먼저 천병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가다 뭐 5분도 안 돼서 앞으로 걸어가다 빵 하고 코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코에 맞은 거를 그저 그 자리에선 죽지 않았지만 내가 그걸 얻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애를 먹었다고 피가 그냥 온 범벅이 돼서 온몸에 막 피가 막 흘러내리고 그냥 찐득찐득한 게 아니라 그걸 얻고서 올라가서 비행기에 태웠는데 비행기 타고 나서 죽은 거야. 둘이 그랬어, 둘이. 예. 비행기 타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후손 가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 내일 일을 어떻게 안 하냐 말이죠. 나는 지금까지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을 분명히 가야 될 길이고 앞에로 나가다 내가 죽어야 할 판인데 그 사람 중에 두 명이 먼저 내 대신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내 대신 죄물로 삼고 나를 종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느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은요. 내 목숨은 벌써 주님 것이지 내 게 아니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어떤 처지든 괴롭든 힘들든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자언서에도 보면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면 내가 못 박혀 죽는다 이걸 미리 아시고 성찬 예식도 미리 이해하시고 죽을 걸 다 예고하고 알고 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 2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주님께서는 기도한 거예요. 또 내가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 제자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갔다 그 얘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아버지 말씀만 바라봐야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몸소 희생을 하신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식구가 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이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하나가 돼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받도록 이래자 그 얘기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며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으로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함이로 소이다. 그렇습니다. 또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서 연대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의존해서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를 기념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